볕이 뜨거운 5월 초순에 오늘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라이그라스 수확해서 자연건조하는 것을 장기 보관하기 위해서 밀봉하고 있는데요. 말리고 있는 라이그라스를 토끼에게 먹여보려고 해요. 지금 비닐하우스 안에서 수분을 증발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한 주먹 집어서 토끼한테 가보기로 하겠습니다. 금둥이가 조용할 때 토끼 집 문을 열고 토끼 어디 있니? 토끼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해도 안 올 땐 애 속에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. 한낮에 토끼가 휴식 시간인데 여기다 놔두고 안 올 땐 엉덩이를 톡톡해서 밀어줘야지. 얘야 앞으로 가서 먹어봐. 자 이제 라이그라스 옆에 왔습니다. 쉬다가 바로 집어먹죠. 오랜만에 화장실을 자주 안 치워주니까 이렇게 바닥에도 흘리고 여기에도 변이 있고 주인님이 깨끗이 청소하면 토끼도 깨끗이 사용하는데 요즘 제가 무척 바쁩니다. 버드나무도 한 가득 넣어주고 이제 치워줘야 되는데 바쁜 일 끝내고 또 토끼 집 때 청소해줘야죠. 어쨌든 아주 맛있게 잘 먹습니다. 바닥에 예전에 먹다 남은 풀은 절대 안 드시고 새로 주는 것만 먹고 있습니다. 라이그라스는 토끼가 웬만해선 안 가리고 다 먹는데 이삭이 너무 많이 자랐을 때 수확하면 조금 맛이 떨어집니다. 토끼가 쉬는 시간에 깨워서 먹여도 잘 먹죠. 끊어버리는 것 없이 끝까지 다 먹습니다. 토끼가 건초를 먹다가 맛이 없는 부분이 있으면 먹다가 뚝 잘라버리는데 맛있는 건초는 버리지 않고 끝까지 다 먹습니다. 어우, 맛있게 잘 먹죠. 많이 먹고 건강해라. 이제 천적이 안 오는 집에서 안전하니까 예쁘게 지내, 토끼야.